네, 안녕하세요. 밤양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잘 공부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학능검 47회 응시하고 합격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처음 한능검 공부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 거리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어떤 경제로 공부하지? 라는 고민이죠. 네, 난 한 번에 붙고 싶은데? 라는 고민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선택 고민을 덜어주고자 저 파병이 중계했습니다. 마감 임박! 파병의 한능검 교재 골라잡기! 자, 여러분 여권 안 나왔습니다. 나 장사 너무 잘하는데 피디님, 저 홈쇼핑 해볼까요? 저 파병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재 추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부터 열어봐야겠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저 태권도 윤단자입니다. 보세요. 자,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책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먼저 이투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별별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 자, 그리고 설민석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개념 완성입니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죠. 뭐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단기 폭발 메가 스터디입니다. 잘 보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색 에듀윌 한국사 2주 끝장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최태상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게 프랑스에서 많이 봤는데.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간다는 이렇게 5권 책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마지막 있는 거 그 메가스터디 최태상 한국사.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그 내 건과 이렇게 전혀 다른 컨셉이어서 일단 제외할게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빼고 내 건이 남았네요. 자, 우선 비교해야 할 항목은 네 가지를 선택해 봤는데요. 제가 책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 가격, 문제 개수, 강의 영상 재생 시간, 그리고 학습 기간 골라봤습니다. 싼 게 개떡일 수도 있겠지만 다 꾸준하게 나온 책들이니까 그만큼 검증이 됐겠죠? 가성비 좋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바빠서 강의 영상 시간과 학습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먼저 이투스 최태상 선생님 14,500원 두 권이니까 잠시만요. 29,000원 맞나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설민석 선생님 얼마죠? 24,000원입니다. 24,000원. 자, 이어서 메가스터디 단기 폭발 20,000원입니다. 더 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듀윌 한국사 21,000원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항목은 바로 문제수입니다. 저 파병은 개념과 기출을 한 번에 잡는 가성비 사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출 문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걸. 자, 치밀한 기술을 통해 문제 개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펜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아, 역시 이 종이와 연필만큼 확실한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투스 최태성 선생님 372개입니다. 그리고 설민석 선생님은 162개고요. 단기폭발 메가스터디는 400개고요. 그리고 에듀윌 2주 극장은 426개입니다. 1위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항목은 바로 강의 영상 소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 공부 말고도 뭐 연애도 하고 맛집도 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역시 또 치밀한 계산 들어갑니다. 문명의 도구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디 볼까요? 끝!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성 선생님 이투스 134,846초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설민석 선생님은 설민석 선생님은 유료라서 안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폭발 폭발인 만큼 56,925초입니다. 그리고 As You Will 2주 끝장 134,626초입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 최태성 선생님이랑 그 As You Will이 거의 뭐 220초 차이가 나네요. 와. 자,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사항은 학습 기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직접 공부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단기 폭발 10일이네요. 10일. 그리고 As You Will. As You Will 바로 적혀 있네요. 2주예요. 14일입니다. 다른 교재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일 14일입니다. 저는 학습기간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 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1위일까요? 바로 메가스터디 단기폭발 1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나름 객관적인 지표로 저만의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제가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7회 응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어떡해. 아니, 고급 합격률이 56% 뭐 60%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던데 향수인인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펼쳐본 순간에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키워드로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어요. 이걸로 공부하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메가스터디 최태상 선생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책으로 이렇게 먼저 맛을 보고 아페타이저? 그리고 단기폭발 짧은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며 완성하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자, 앞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게 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이번에 꼭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께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47회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아, 그러게. 저기 그 47 그 다음에 48이죠? 48 언제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들 열공하시고 우리 모두 꼭 합격합시다! 파이팅! 모코라주! 자, 이제 신정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볼까요? 오!